오! 오! 일로 와봐. 여기 주변에 한국돈으로 2,000원도 채 되지 않는 동물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보고 있습니다. 동물원을 안 간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옛날에 엄마 아빠 손잡고 어릴 때 갔을 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싼 건지도 궁금하네. 얼마나 퀄리티가 안 좋은데. 찾았다, 동물원. 오, 스코페 주. 오, 잘 해놨는데? 되게 리뷰 엉망이던데? Hello. Only one person, adult? 80. Can I pay with my card? Okay, thank you. One ticket? Yeah, one ticket. Thank you. 나이스. 어, 이 동물원에 2,000원도 안 하냐? 거의 한 1,600원? 진짜 싸다. 거의 25년 만에 동물원인데 1,600원의 행복이야. 이렇게 싼 거야? 이거 유지가 되나? 이래가지고 제가 냉정하게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입구 초입에 들어오면 뭐 이런 동전 넣고 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뭐 게임이야?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이런 거는 못 하겠네. 이거 탈 필요가 없겠네. 이거 다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 딱 봐도 뭐 하는 데야 여기? 이쪽 구역은 운영이 안 되는 듯 합니다. 아유야, 이거 쓰레기통, 이거 동물원이라고. 이거 디자인 귀엽게 해놓은 것 봐. 동물 발자국 해서. 어우,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거의 한 달이 되는데 안 치웠네? 아, 엄청 넓은데? 오, 금붕어들도 있네요. 붕어빵 먹고 싶다. 아, 물개? 야, 물개 그림 개 귀엽게 생겼네? 물개 어딨어? 물개 없는데? 물개 어딨어? 물개, 나 물개 보고 싶어. 야, 물개 어딨어? 없는데? 야, 얘네 근무지 이탈했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너네 이렇게 나와도 돼? 얘네 진짜 방목형이구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동물원에 제일 많은 거는 오리 같은데? 다음 동물을 보러 가봅시다. 야, 다음 장소. 악어. 악어 어딨어? 야, 악어. 악어 없는데? 야, 있는 동물이 뭐야, 여기. 야, 저기 동물이. 야, 생명체 발견했다, 저기. 무슨 동물이지? 늑대인가? 늑대가 있어. 야, 늑대 안에 새들이 같이 사네? 되게 근데 우리나라 동물원 보다가 여기 동물원 보니까 하향 평준화 됐는데? 이 생활하는 곳이? 청담동에서 무슨 시골이 됐어. 근데 늑대는 감흥이 없어요. 그냥 개처럼 생겨가지고. 아우! 야, 얘는 뭐야? 얘 삭 아니야? 삭? 야. 삭. 아니, 제가 지금 유심칩이 없어서 이게 무슨 동물인지 검색을 못 해봅니다. 내 생각이 이거 삭과, 고양이과 삭. 그런 동물 같은데? 이렇게 봐봐. 무섭게 생겼네. 아니, 여기는 영어가 없어. 다 마케도니아 언어밖에 없어서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곤 그림밖에 없습니다. 여기 또 늑대 있고, 딱 봐도 늑대죠 이거는? 여기도 역시나 영어가 없습니다. 늑대 좀 가까이서 봐볼까? 뭐야, 쫄아 쫄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개처럼 생겼는데 그냥? 늑대가? 야, 공룡도 있다,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야, 뭐야? 야, 저 움직여. 야, 저 입장료가 있었네? 뭐야? 입장료 내고 갈 정도는 너무 아닌데? 당장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냥 공룡도 아니야. 야, 사자다. 야, 나름 있을 거 다 있네. 사자. 이게 단점이 가까이서 못 봐. 오, 코가. 야, 말랑말랑. 내 손도 씹어봐, 뭐. 어? 코 만져보자, 일로 와봐. 아, 저 근엄하게 서 있네. 저 대장 낙타인가? 동상인가? 왜 안 움직이냐? 동상이야? 아, 움직이나? 자나?
말들, 말 같은 거 있고. 야, 이 자식 헤어스타일이 아주. 야, 어느 미용실에 간 거야? 어? 머리가 나보다 기네. 오. 뭐야? 파마가 진짜 악어보다 센 거 아시죠? 악어 10마리도 있어도 얘네한테 안 넘겨. 야, 방어막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이거 줄 4개밖에 없는데? 진짜 세게 생겼다. 실제로 보니까 웅장하네. 야, 쟤 빨리 칼퇴하고 싶은 모양인데? 문 앞으로 갔어. 하지만 지금은 칼퇴 시간이 아니야, 이 친구야. 그래도 하마는 단독으로 생활하네? 프라이빗 룸에서. 다른 애들은 거의 도미토리 룸에서 생활하는데. 일로 와봐. 오, 일로 와봐. 근데 제 생각엔 요 울타리가 너무 허술하거든요? 제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그냥 부수고 나올 것 같은데? 조류도 있습니다. 오, 너는 되게 거부감이 없구나. 잠깐만, 얘 닮은 내 여사친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닮았더라? 야, 근데 얘네는 한 마리당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게 크다. 여기 세 마리밖에 없는데 엄청 넓은데, 집이? 도미토리어도 거의 프라이빗 룸이나 마찬가지지, 이거는. 야, 독수리. 내가 요 우리 안에 들어가면은 사냥감 되는 거 아니야? 오, 야, 이야. 여기는 조류 공간이구나, 다. 아니, 그림으로 보면 하마가 이제 진짜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마 보면 이건 악마야. 오. 창어 껍질 벗겨놓은 것 같아. 구워먹기 직전에. 뱀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의외로 1600원 치고 되게 이것저것 다 있는데? 아직 반도 안 봤습니다. 더 보러 갑시다. 헬로. 오! 뭐야? 쟤네 추워가지고 똘똘똘 뭉쳐있는 것 봐. 아, 개 귀엽다. 아기 개고는 먹을 거 있나 없나 편식하는데? 맛 없는 거 다 골라내는데? 원숭이존도 탐방을 했습니다. 아, 나 진짜 웃긴 게 원숭이존이 있으면은 좀 홍보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냥 이런 낡은 건물에 있어. 이거 사람들이 존재도 모를 것 같아. 기린도 있어. 이수요 다 있네. 1600원이어도 곰이다. 와, 얘도 근데 프라이빗 룸에서 사네? 1600원짜리 동물원에 기린까지 있을 줄이야. 사실 이런 헤비급 동물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그만 애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야, 일로 다가오는데 계속? 와, 일로 와봐. 야, 저 문이 진짜야? 저 염색한 거 아니야? 이 동물원에서? 관광객 왔다고 한번 슥 가까이 와주고 가네. 애이 있네 아주. 오! 또 온다. 야, 여기 한번 핥아줘. 핥아줘. 일로 와봐. 아, 진짜 엄청 커. 야,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야, 곰 왜 저렇게 귀엽게 앉아있냐? 아, 너무 귀여운데? 야, 저렇게 귀여워도 제가 빡치면은 타이슨 같은 애들은 그냥 한 번에 찢어버리는 애예요. 저런 애들은 뭐 흔한 동물이죠. 바로 제끼입시다. 귀요미 토끼. 토끼 여기 있어요, 토끼. 개 귀엽다. 코끼리도 있네. 야, 여기 진짜 없는 게 없구나. 1600원이면 너무 싼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기 동물원이? 호랑이가 있어. 야,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야, 나 진짜 호랑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여기 진짜 좋은 동물원인데? 이게 가격을 생각하면은 좀 퀄리티가 낮아도 진짜 좋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 맨 꼭대기 있는 애가 대장인가? 어, 뭔가 딱 봐도 대장처럼 생기긴 했다. 털도 약간 웅장하게 생겼네. 밑에 좀 쪼랬들. 야, 얘네가 산을 그렇게 잘 탄다는 사냥 아니야.
어? 진짜 못생겼다. 일로 와봐. 아, 저기 애기 양 있다. 애기 염소. 아, 귀여워. 애기 염소. 모든 인간이나 동물은 애기 때는 다 귀여워. 그러면서 이제 역변해서 그렇지. 얘는 원래 무리 지어 다니지 않나? 한 마리밖에 없네. 동물원 다 봤고 와, 거의 1시간 반 걸렸네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거대했고 동물 가짓수도 다양하고 그리고 퀄리티도 이 정도면 좋습니다. 나 한 만 원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1,600원밖에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국립 아니면은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좀 파헤쳐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그 정도로 혜자입니다. 우리나라 버스 편도비 지하철비보다 싼데 가격 대비 정말 만족도 최극상이고요. 중간중간에 길거리 음식 같은 거 사 먹으려 했는데 뭐 그런 거 팔지도 않네요. 단점은 아니고 아쉬운 점은 이거 좀 홍보를 많이 해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도 막 동물원 같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돌아다닐 때도 파충류관이나 조류관이나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치면 뭐 간판 같은 것도 없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북마케도니아 스코페 동물원 둘러보기 단돈 1,600원에 이렇게 아주 동심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동물원에 안 온 지 엄청 오래됐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오랜만에 왔고 어릴 때처럼 똑같이 호기심 많은 눈으로 동물들을 쳐다보고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 일로 와봐. 저 늑대 갑갑한가 봐. 계속 저렇게 막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되게 답답해 보여. 저 오빠 계속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사슴 숫사슴. 야 역시 사슴은 뿔이 있어야지.